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최병진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서진 시스템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속 가공 및 그리고 시스템 설계를 역량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군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종 통신장비나 5G가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핸드폰 부품들, 그리고 반도체 장비 부품들을 함체나 이제 구조물, 전기, 부동자치 등을 이제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종속회사나 계열사들을 이용해서 베트남 공장에서 이제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값싼 노동력을 활용을 해서 이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대비해서 이제 마진율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신장비나 반도체나 이제 핸드폰 관련한 사업 이외에도 전기 자동차가 최근에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전망도 좋은 상황인데 전기 자동차 부품과 그리고 자동차 부품도 일부 개발을 하며 판매, 제조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 기업은 과거에 통신 사업 부분에서 5G 대장 그룹군에도 한번 포함이 되었던 기업인데 작년과 이제 올해 코로나 시대가 어느 정도 마무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글로벌 이제 5G 투자가 이제 증가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에릭슨 양 수주 대규모 수주를 진행을 하면서 이 기업이 이제 수혜 관점을 활용을 해서 매출의 점진적인 상향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물들이 실질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고 있고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실적을 보았을 때 1.4분기 그리고 총 쉽게 말해서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기존에 이제 그동안의 흐름들을 보았을 때에는 굉장히 안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진할 수 있는 시기에서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2분기를 지나서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잔고들이나 그동안에 이제 묶여 있었던 그러한 매출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시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실적 기대감을 점진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나 전력 소비가 증가를 하면서 ESS 관련한 사업 부분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할 그러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맞춰서 이 기업이 최근 6월, 7월 달 수주 잔고 수주를 한 내역들을 보면은 ESS 사업에서 1,400억 정도의 이제 신규 공급 계약을 체결한 부분을 둔다 할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ESS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수혜 관점도 존재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ESS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바이든 기후 법안 480조 기후 법안에도 한번 엮어볼 수 있는 그리고 포함시켜 볼 수 있는 그러한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가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안정적이면서도 고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 실적 기대감만 한번 이용해 본다 할 경우에도 지금 시장상이 약간은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조금씩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어제 뉴스 기사가 잠깐 나오다가 바로 자취를 감췄는데 중국에서도 일부는 이제 일본 언론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면은 중국에서 핵실험 또한 그러한 할 수 있는 조짐이 보인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을 활용을 해서 저점 매수를 한번 임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차트로 넘어와서 가격 전략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가격대 자체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낮은 가격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관련한 기대감이 높아졌던 시기에는 29,000원까지도 올라갔던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사업군들을 너무 확장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에 보편된 게 아니고 국한된 게 아니고 다양한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나 이제 펼쳐지다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한 매력도나 이제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증대를 시키지 못하고 증폭을 시키지 못한 부분이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실적은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가신다고 하면은 제가 이 기업은 약간의 시간 투자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으로 목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19,000원 부근 잡아드리겠고요. 그만큼 손절 라인 또한 길게 잡아드리면서 오히려 낮게 내려온 가격대가 오면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임하시는 것도 좋다. 그에 따라서 손절 라인은 12,0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는 서진 시스템에 대한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